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 김민재 오른쪽으로 세웠네요. 스타니시치 왼쪽으로 보내고. 그러네. 네, 이거 일부러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와 손. 오, 퇴! 와, 드라구신. 오. 아, 근데 저 거의. 와! 빈카리오! 아! 아! 빈카리오! 비도비치한테. 이거 지금 스펜서하고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와, 너무 아, 쉽게 너무 먹히네. 너무 실수였다.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토트넘은 그냥 맞네. 측정을 하고 시작해. 어, 오. 지금까지는 체급 차이가 좀 나네요. 야, 이런 팀에 가서 김민재가 주전 뛰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 얘네 진짜. 야, 얘네 빌드업 미쳤네. 와, 이렇게 대박이다. 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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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씨. 텔. 와. 이제 슈팅까지 가겠지? 내려. 와. 아, 아깝다. 와, 야, 지금 과정 진짜 예술이다. 아이고, 누가 다쳤냐? 클롭 같은데, 클롭? 그럴까요, 안 나? 아, 민재가 또 박은 거야? 민재한테. 아니, 클롭 자식이는 민재한테 날라다 막 계속 날아가 부닥치면 민재. 아. 민재. 오. 기가 막힌다. 텔. 오. 빈도 비치. 와, 빠졌다 텔. 야, 이거 골인 줄. 어, 골인 줄. 와, 와, 살짝 텔. 나갔네. 아니, 근데 이렇게 슈팅 기회를 쉽게 만든다? 아, 진짜 너무 쉽게 볼 거고. 야, 미네는 너무 쉽게 볼 찬다. 어, 지금 약간 조금은 아, 너무 무기력하다 토트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미네 선수들은 터치할 때도 베리발 버틴다. 우와. 자, 이제 토트넘은 뭐 다른 거 크게 볼 게 없으니까 와, 버텼어. 와, 스펜스. 스펜스. 소니. 아, 라이모가 막은 좋다. 오! 이것도 무효 슈팅이죠? 유효가 아니고. 민재가 지금 나가 아, 다이어랑 들어오려고 하네요. 어. 우승벨이 들어오려고 하죠? 자, 이제 다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소니가 꿇을 수 있습니다. 응? 계속 뺏겨. 계속 뺏기네. 어머. 다시 텔. 어, 야, 와, 이거 됐다. 고르츠카. 와, 와, 이건 안 되지. 두 번째 골! 고레츠카! 비카리오도 진짜 처음 거 막은 게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사실 거기서 먹힌 것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어, 다이오가 패스! 그래! 다이오가 다이오! 선물해줬어! 그래! 소니한테! 그렇지! 소니! 사르! 아유, 아이고, 멈춰! 야, 다이오가 소니한테 선물을 줬는데! 사르! 멈춰! 툭! 와! 원더골 포로! 우와. 와, 이거 그냥 한 방에 얻는 원더골이다. 쭉 뻗어나갔네. 와, 무회전 처음 이번에. 와, 잠깐만, 베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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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골인 줄 알았네. 도미노 피자, 테이립 앤 치즈 피자가 나왔습니다. 오! 나 사실 진짜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멋있네. 저 박피자예요. 그 중에서도 도미노만 먹었습니다. 저도요, 진짜. 저는 게임도 도미노만 해요. 네. 해가지고 도미노 저 이거 말해요 전 진짜. 어떤 피자? 도미노 피자. 그 중에서도 이름이 뭐라고요? 케이립 앤 치즈 피자. 아유, 진짜 치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열어주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부터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케이스도 박스. 그냥 보관해야 되겠는데? 박스가. 케이스도? 네. 아, 너무 잘생기셨다. 실제 내용도 말이죠. 우리가 소니가 꼴로 뭐 하죠? 이거 하죠. 그죠, 이거 하죠. 네. 요렇게 본단 소니 큐브 치즈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 정말요? 한번 열어주시죠. 기대됩니다. 와, 미쳤네 이거. 진짜 맛있어. 도미노 피자 홈페이지나 앱이 있어요. 케이립 앤 치즈 피자 라지 사이드 주문하시면 토트넘 홈 경기 티켓과 왕복 항공권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딱 당첨이 되잖아요. 경기장 티켓 한 분에게 경기장 두 장 드립니다. 티켓. 그리고 비행기 항공권 티켓도 두 명. 아, 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주 주문한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프로모션 기간 언제까지냐? 뭐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되어 있고 내년 3월 31일까지니까 쭉 이어져요.
그래서 9팀을 총 선정하는 거, 9팀. 근데 아까 한 팀을 2명씩 때린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18분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 고정 댓글 링크를 가시면 다 확인 가능해요.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미노 피자, 케이립 앤 치즈 피자와 함께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경기. 야, 일단 나 최면 경례 다시 봤어. 왜요? 오늘 경기 다시 시작하면서 예상 스코어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스코어를 맞췄습니다. 뮌헨이 토트넘을 2-1로 이긴다. 최면 경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힌 거예요? 이게 뮌헨이 주전이 빠졌지만 뮌헨은 뮌헨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아예 0골이진 않을 거고 2-1 갔습니다. 아, 촉 좋았어, 촉 좋았어. 네. 근데 이제 저랑 계속 방송하잖아요? 그럼 이제 금방 뒤집어져, 그거. 네, 베라도 치면 잘 맞았다고. 아, 옆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 눈 달며드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1-1로 이겼는데 어떻게 보지? 야, 아무래도 미넨은 미넨이네. 예. 그러니까 약간 체급차가 나. 예. 좀 잘해. 그러니까 뭐 사실 토트넘 이럴 거 아마 야, 우리 주전 수비들 다 빠졌어. 우동이 빠지고 로메로 빠지고 반도이 빠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 그럼 뭐 바이에른 미넨 안 빠졌나? 바이에른이 더 많이 빠지긴 했죠. 해리케인, 무시알라 뭐 다 빠진 거니까 예를 들면. 예, 그렇죠. 자, 근데 여하튼 그런 것도 서로 감안하더라도 미넨이 참 잘한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능력치 뭐 압박하는 것도 강하고 예. 탈압박 시키는 능력도 강하고 예. 아까 그거 있잖아. 뒤로 또 딱딱딱딱딱 예. 슈팅할 때 콤파니 일어나서 와 이러는 게 한 수비다 사실. 물론 뭐 프리시즌 갖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역대전적에서도 오늘 경기 전까지 공식 경기 6번 싸웠는데 토트넘은 한 번 이겼고 미넨은 4번 이겼거든. 한 번 비겼고. 근데 미넨이 2019년 최근 할 때 7-2? 3-1? 막 이렇게 이겼나? 7-3, 3-1이었죠. 뭐 굉장히 컸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차는 났는데 자, 포즈는 어땠습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바이언이 더 이길만한 경기였다. 맞아.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후반 막판에 조금은 토트넘이 몰아치긴 했지만은 그거 제외하고는 바이언이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를 했고요. 뭐 결국 이게 뭐 기록으로도 슈팅 숫자도 22-11 전반은 사실 거의 12-2였잖아요. 6배 차. 예. 그렇게 후반에는 많이 따라갔는데 2배 차면. 그렇죠. 예. 그나마 따라온 거고 유효 슈팅도 바이언이 11회였어요. 아, 진짜? 사실 바이언이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 바이언은 공격진이 주전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알라도 빠지고 코망도 빠지고 사네도 빠지고 뭐 케인도 빠지고 그러면서 공격진이 주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비카리오 골키퍼가 미친 선방쇼를 펼쳤죠. 예, 원래 또 이 정도로 얻어맞는 팀은 골키퍼가 두각을 나타낼 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기 내용에서는 바이언이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바이언 쪽을 얘기를 하자면요. 콤파니 감독 오고 나서 확실히 압박 강도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그 토트넘을 압박을 하는데 토트넘도 뒤에도 철저히 압박 저 빌드업을 하니까 항상 미넨의 숫자가 많아. 네. 만약에 토트넘이 4명 갖고 빌드업을 하고 있으면 5명이 들어와서 묻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6명이 아예 박스 형태로 들어오는 장면들도 나왔었거든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이 확실히 그러니까 지난 시즌 투엘 감독은 조금 그래도 압박 강도를 좀 내렸었잖아요. 근데 콤파니 감독은 좀 압박 강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조금 바이언의 스타일이 바뀔 거를 어느 정도는 예고편점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압박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티텔 있잖아. 네. 백업이야 백업. 이런 선수 오늘 딱 보면 공격에서 그냥 막 토트넘 그냥 막 하잖아. 눌러버리잖아. 가덕고 패버리는데 이런 선수가 백업인 팀이야.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거야. 진짜 이런 팀에서 김민재가 뛰고 있구나. 그렇지.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잠깐 좀 생각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 맞아. 아 레바민이지. 아 여기서 우리 김민재가 뛰고 있는 거지. 아 대박이네. 그 딱 최영이 딱 보더라도 대박이. 그래 뭐 또 김민재 좋아한다 그랬고. 그죠. 예. 오늘 어때요? 딱 김민재 선수 뛰는 거 보니까. 김민재 선수 뛰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아시아 수비수 중에는 진짜 탑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저기서 뛰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 뭐 크루셉스키 이런 애들한테도 안 밀리는 거 보고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루셉스키가 계속 휴지컬처럼 보였어. 원래 크루셉스키가 피지컬 되게 좋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느려도 버티는 힘이 있더라고.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크루셉스키가 마치 휴지처럼 예. 날아가는 거야. 뻥뻥 날아가. 약간 그러니까 오늘 어쨌건 그 K리그 심판들이 좀 파울을 엄격하게 부는 편이었거든요. 이거 프리미어리그 기준이었으면은 파울 안 불릴만한 장면들도 은근 있었죠.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클룹과 몸싸움 할 때 이렇게 넘어질 때 사실 그게 파울이 안 불려도 될 만한 상황들이 파울로 불리는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아, 나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이번 시즌 몸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즌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가기도 했고 막 사실 거의 막 뒤 뭐 이적하는 과정이라든지 근래 보면 김민재 선수가 왜냐면 1년마다 계속 팀도 네, 옮기고 그렇죠. 일정들이 되게 빡빡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거의 외부 일정을 최소화 시켜 놓고 몸 만들게 주력했다고 하는데 느껴지네. 네. 몸이 완전히 딱 올라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전까지는 약간 호리호리해진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떡대가 딱 제대로 붙었죠. 있어. 예, 피지컬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몸도 상당히 날래진 모습이죠. 그렇지. 예. 야, 근데 진짜 저런 어쨌든 막 유럽에 쟁쟁한 친구들이 뛰는데 그걸 부닥쳐가지고 애들이 그냥 뻑뻑 날아가는 거 보면 대박이다. 그리고 오늘 김재 특유의 갈라주는 패스 봐. 테리였나? 네, 테란테. 오, 와, 기가 막히더만 네. 그런 패스는 전진 패스도 안 좋고 네. 이번 시즌 완전 다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타니시치, 김민재 그리고 샤샤보이 이 세 명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바이언이 그렇게 6명씩, 5명씩 압박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 선수들이 커버 못 해주면 그렇게 못 해요 축구. 그러면은 뚫리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거거든요. 어 맞아 맞아. 네. 제가 지금 오늘 경기에 김민재 히트맵을 보고 있는데 이거 봐봐요 느낌이 거의 그냥 뭐 자기 골대 쪽부터 시작해서 상대 위치까지 다 전진하고 있잖아. 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묻어 이거 묻어서 수비한다고 하는데 티위에 올라가서 그냥 끌어버리고 그다음 좌우로 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김민재 김민재. 또 아무래도 일본의 이토 다쳤잖아요. 네. 얼마 아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그러면은 뭐 이번 시즌에 그냥 무조건 김민재가 주전이네요. 네, 뭐 이토 오더라도 이토는 왼쪽 풀백 겸 왼쪽 센터백으로 쓰려고 영입한 거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이토 부상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둘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호흡이 좋았었거든요. 아 이토랑 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좀 예 부상이 그렇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다이어가 이제 나중에 교체해서 뛰긴 했는데 다이어는 아마 코파니 감독 오늘도 보니까 라인은 확실히 높네. 아까 네. 우리가 전망 아빠 숫자 얘기했지만 라인을 완전히 끌어올려놓고 경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발이 느린 다이얼을 가지고 정도 라인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죠. 이번에 뭐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느껴졌고 그 다이어가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선물도 해줬었죠. 나오자마자 예, 그랬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사르가 그거 사실 골키퍼와 1대1인데 그걸 마무리 짓지 못했죠. 예, 바로 토트넘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토트넘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친구들 몇 명이 안 올라오지? 뭐 사르, 비수마, 메디슨 이런 친구들은 계속 별로 안 좋네 프리시즌 때. 브랜든 존슨도 그렇고. 브랜든 존슨은 뭐 지난 시즌 때도 그랬고. 이게 뭐 선수 영입이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아치그레이나 루카스 베리발가처럼 좀 젊고 이런 선수들 데려온 건데 그럼 기존 선수들 좀 버텨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선수들 지금 계속 안 올라오고 있는 게 좀 일단 아쉽다 첫 번째고. 또 토트넘 경기에서 뭐 좀 부어지 아쉽거나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후방 빌드업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숫자도 조금 더 내려서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거 이건... 안 내리잖아. 근데 그 얘기는 그래서 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안 내리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럴 거면 후방 빌드업을 하지 말아야죠.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항상 숫자를 한 명 더 두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드필더를 내리거나 골키퍼를 올리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놈의 라골피 하나.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이언이 다섯 명이 압박할 때 토트넘은 네 명이서 빌드업을 하니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위험을 자초했었거든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만큼은 조금 더 숫자를 내려서 플레이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저건 있을 거예요. 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와 같은 수비 쪽에서 들어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긴 할 텐데 그거는 지난 시즌 포함을 해서 계속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 그렇죠. 빌드업이라든지 네. 수비니까 내가 그랬잖아. 뭐 오늘 최랭경이 2대1을 맞췄지만 내가 그랬잖아. 아마 토트넘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고 시작할 거라고. 수비는 나 이번 시즌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우당탕 많을 것 같아. 실점하고 쫓아가서 뭐 승점 번다든지 이런 느낌. 골도 넣기도 하지만 골도 많이 실점하는 팀 칼라는 이번 시즌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어, 소니는 어떻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손흥민 선수는 오늘 사실 좀 고전하긴 했었죠. 샤샤보이하고 1대1도 좀 어려웠고, 예. 뭐 팀도 좀 어려웠고. 예. 사실 오늘은 뭐, 소니가 잘했다 보긴 어려워요. 예.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언이 먼저 교체 카드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뭐, 사르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거 이제 빅 찬스였던 거였죠. 근데 나는, 요런 것도 아쉬워. 포세블로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평가전이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미넨처럼 라이너 올리고 하는 팀에게는 소니를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가 둬야지. 그러니까요. 맨시티처럼. 그렇지. 네. 라이너 올리면 뒷방을 때릴 수 있는 게 뒷방 때릴 수 있는 게 공간이 많잖아. 그러면 가운데 놓고 빵 때려야지. 크루스 스킬 놓으면 걔가 달리기가 돼. 뭐든 걔는 버티는 앤데. 그러니까 프리시즌 때 계속 크루스 스킬을 지금 전방에 쓰고 있잖아. 네. 근데 사실 이런 경기 상대가 밀집돼 있어. 밀집돼 있으면 소니는 뒷공간, 뛸 수 있는 뒷공간이 없으니까 이럴 땐 사이드로 빼는 게 맞아. 상대의 밀집을 빠져서 사이드에서 여기서 공간 만들어서 다시 중앙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렇게 라인을 올릴 때는 소니를 가운데 둬서 뒷방을 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 판단도 좀 아쉽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지금 뭐 히사이송도 부상이고, 뭐 지금 공격자원들에 대한 그런 건 감안하더라도, 전술적인 대응 좀 아쉬워요. 네. 바이언 상대라면은 강팀 상대 연습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지. 생각은 들긴 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아까 빌드업도 좀 더 간결하게 갈 수도 있고, 예. 뒷방을 칠 수도 있고, 예. 어, 이런 거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자, 근데 또 하나 오늘 그 좀 이런 거 웅장함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장 대 주장으로. 여하튼. 아, 예. 그러니까 소니는 뭐 그냥 토트넘에 계속 풀타임 주전이고, 아, 예. 주장이고, 민재도 오늘 노이어가 주장 완장 했다가 노이어가 그 전반전 끝나니까 예. 후반전 딱 좋다잖아. 이거 사실 야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 런던 클럽이에요. 어? 프리미어리그 5위한 팀이야. 여기에 우리 소니가 주장하고 있지. 레바미네 한 팀에서 주전 수비수 뛰면서 또 어쨌든 뭐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예. 완장차 딱 그거 아까 보여주는데 약간 좀 오 이거 약간 솔직히 인간들 약간 구멍 올라오더라. 조금 더 뛸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약간은 이제 걷어내는 과정에서 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지 교체 사인을 보내면서 어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빠지긴 한 거였죠. 아 그리고 아까 사르 그 느치 그 다이어가 아까 소니한테 그 뺏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 어, 선물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토트넘한테 어쨌건 이번 경기에서의 최대 수확은 베리발이었죠. 베리발이 그래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베리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베리발 하나 건졌네 솔직히. 네. 네. 특히 오늘 경기는.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그레이도, 물론 그레이는 그건 있어요. 그레이는 그나마 조금 더 바이언의 주전급들과 붙었던 거였고. 전반전에. 그러니까 그 파블로비치하고 이제 그, 어, 키미하고 이 중원하고 붙었던 거잖아요. 지워지더라. 예, 반면 이제 베리발은, 어, 조금 그래도 유스들도 그렇지. 바뀐 이후에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팔리냐랑 붙을 때도 버티더라고요. 어, 버티는 힘이 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봤어요, 베리발? 베리발 확실히 그, 후반에 나왔는데 솔직히 손흥민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고 후반전만 보면 네, 그래요. 후반전만 맞아, 보면 맞아. 그래서 되게 앞으로 기대할 만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볼 시야가 있다 있더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는 속도는 조금 아쉬워 보니까 시야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보는 시야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아홉 바깥발 그다음에 안쪽 다양한 패스 구질을 시도하려고 그래. 물론 이게 좀 끊어진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오씨 오, 저걸 본다고? 하는 게 있고 몸싸움이 되네. 18살 친구들이요? 딱딱 그 비는 친구들이랑 몸싸움을 하면서 버텨. 그랬잖아. 야 그래도 우리가 그랬잖아. 와 버틴다. 네. 베리발, 버틴다. 베리발이 이 경기에서 그라운드볼 경합 10회 해가지고 7회 그러니까 70%의 승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래. 드리블도 4회 시도해서 3회 성공. 아 그래. 우리가 보는 게 맞았어 그러면. 확실히 베리발이 후반전을 많이 뛰더라고. 그러니까 베리발은 새 시즌 때 팀을 좀 바뀌었어. 좀 미드필더도 많이 빠졌잖아요. 호이베르도 좀 빠졌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베리발 오늘 하나 수확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도 레바민은 레바민이다. 바이에른 뮌헨 진짜 좋은 팀이고 클럽이다. 거기서 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다.